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전기에서 전장용 MLCC 개발을 하고 있는 정혜석입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 일반적인 그 MLCC가 어떤 것인가, MLCC 중에 그 전장용은 IT와 어떻게 다른가, 두 번째는 전장용 MLCC 시장 동향하고 전망을 조금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삼성전기에서 이 전장용 MLCC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MLCC라는 거는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의 약자고요. 크게 구성은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 동그라미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전체와 내부전극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두 가지를 외부와 연결시켜주는 그 외부전극, 이 세 가지가 이 MLCC의 주요한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유전체와 내부전극은 교대로 여러 층이 쌓여있기 때문에 멀티레이어 세라믹 캐패시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유전체는 재료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BaTiO3라는 재료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요. 내부전극은 니클, 외부전극은 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MLCC의 큰 기술 개발 방향이라고 하면, 시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용량을 높이는 게 MLCC의 큰 기술 개발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량은 시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네 가지 인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전극 간 거리가 가까울수록, 적층수를 많이 쌓을수록, 쓰는 유전체 재료의 유전율이 높을수록, 겹친 면적이 넓을수록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 MLCC의 기술은 유전체 내부 전극을 얼마나 얇게 하느냐, 얼마나 높이 쌓느냐, 이거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겠는데요. 유전체 내부 전극의 재료 기술과 얼마나 얇게 높이 쌓을 수 있느냐, 공정 기술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MLCC를 사이즈를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흔히 이제 MLCC를 전자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전자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가 MLCC는 여러 가지 사이즈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거는 가로가 한 0.3mm, 세로가 0.2mm 짜리 제품입니다. 머리카락 두께가, 굵기가 흔히 0.3mm 정도 되니까 실제 이 머리카락보다도 더 얇은 제품이고요. 맨 왼쪽 사진에는 쌀하고 비교를 했는데 250분의 1 정도 되는 굉장히 작은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 작은 제품 안에 유전체와 내부 전극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수백 층이 교대로 쌓여 있으니까 굉장한 공정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제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어디 쓰이는지를 보면, 제가 한 가지 예시를 들고 왔는데, 맨 왼쪽에 핸드폰을 분해를 한 사진입니다. 파란 박스 영역을 좀 확대해보면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되는데, 여기에 빨간 점선 안에 표시된 부분 안에 있는 게 전부 MLCC가 되겠습니다. 전자제품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스마트폰도 있고 TV도 있고 PC도 있고, 요새는 이제 자동차도 전자화되니까 이 모든 게 다 전자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작게는 한 스마트폰에는 한 1000개 정도가 쓰이고요. 자동차는 크기도 크고 공간도 넓으니까 요새는 한 만 개 이상,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3만 개까지도 이 MLCC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MLCC가 왜 이렇게 그 전자제품에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는가, 이걸 한번 보면, 아까 뭐 한 수백 개에서 핸드폰에서 수천 개까지 쓰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회로 내에서 이 정보 전달이나 그 IC 보호를 위해서 꼭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MLCC는 기본적으로 교류는 통과시키고 직류를 차단하기 때문에 회로 내에서 생기는 교류로 인한 노이즈 성분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에는 IC를 보호하고요. 이 역할 때문에 회로가 점점 고속화되고 처리해지는 전류량이 많게 되면 MLCC의 사용수가 비례해서 증가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용 환경인 온도와 전압에 대응할 수 있는 폭넓은 커버리지와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다양한 환경에 따른 범용 제품이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 3년마다 용량이 2배가 되고 시트가 2분의 1로 줄어드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에 쓰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MLCC는 회로에서 신호 전달, 처리 이 부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류 성분으로 대표되는 노이즈를 제거하고 회로에서 갑자기 일어나는 전압 변동에 의한 IC의 오동작을 방지하는 두 가지 역할이 MLCC의 회로 내에서 대표적인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 그림은 캐패시터별로 사용 환경에 따라 얼마나 커버리지를 가지고 있느냐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캐패시터에는 종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MLCC와 탄탈, 알루미늄 전액 캡,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연간 생산 규모를 보면 MLCC는 메이커를 다 종합했었을 때 한 4조 개 정도까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이나 이제 전액 캡보다 한 200배에서 한 250배 정도 많은 수량을 연간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알루미늄이나 이 탄탈 캡은 캐패시터 하나를 개별 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MLCC는 한 바라고 불리는 단위 사이즈에서 적게는 수만 개, 많게는 수백만 개까지 한 번에 생산이 가능하는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커버리지가 넓은 것이고요. MLCC 자체의 특성이 유전 파괴 전압이 높고 극성이 없고 사용 주파수 대역에서 발열이 적은 이런 특성 때문에 MLCC의 사용 범위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MLCC가 어떤 제품이 어떤 환경에 쓰이는지를 좀 보게 되면 왼쪽으로 갈수록 사용 환경이 좀 가혹해지는 것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사용 환경이 온도도 낮아지고 전압도 낮아지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핸드폰에 MLCC가 많이 사용되는데 사용 전압이 낮고 사용 온도도 낮기 때문에 그리고 실장 공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것처럼 상대적으로 적은 사이즈의 MLCC 0.6mm, 0.3mm로 대표되는 0603 사이즈의 MLCC가 핸드폰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왼쪽으로 갈수록 사용 공간은 여유가 있고 대신 사용 환경이 좀 가혹해지기 때문에 이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되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제일 많이 쓰는 사이즈가 1608과 201입니다. 그리고 325 이런 큰 사이즈까지 이제 자동차에 지금 쓰이고 있고요. MLCC 기술이 거의 한 2년 정도 주기로 용량이 2배가 되고 유전체 시트가 박싱화되는 기술 개발이 계속 발전되고 있는데 이 이유는 세트 환경 핸드폰도 물론 포함되고 자동차도 요새는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정보 처리량이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자율주행하고 전기차가 이 자동차의 큰 트렌드인데 정보 처리량이 자율주행 1단계에 비해서 한 3단계로 가면은 100배 정도 증가를 합니다. 사용 전압도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단에서 나오는 전압이 점점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한 12V나 48V 시스템보다는 한 600V, 1000V까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트 환경에 계속 부응하려고 하다 보면 MLCC의 기술 개발이 2, 3년 주기로 계속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보유한 업체만 MLCC 업체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업체에서는 상당히 진입장벽이 높고 기존 업체끼리도 경쟁 구도가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MLCC라는 거는 IT이든 전장용이든 회로에서 하는 역할은 비슷한데 전장용 MLCC가 IT와 크게 차이 나는 점은 사용하는 환경이 틀리기 때문에 환경에서 얼마나 고신뢰성을 보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의해서 IT와 MLCC의 그 차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밑에 표에 보시면 사용 환경을 좀 나타냈는데 IT는 보통 보증 수명이 한 3년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고요. 대신 전장은 15년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15년 이상의 수명을 가지려면 굉장한 고신뢰성을 보증해야 되고요. 사용 온도도 전장용 MLCC 같은 경우에는 150도 이상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엔진 근처나 열이 많이 나는 그 브레이킹 시스템 같은 경우에 쓰이는 MLCC는 150도 이상의 보증 온도를 요구하고 있고요. 전압도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동작 전압이 2, 3V 내외인데 전장용 MLCC는 배터리에서 회로로 들어오는 전압 자체가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이걸 보증하기 위해서 고전압 MLCC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진동하고 충격이 전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기판의 휨이나 진동에 또 대응하는 MLCC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회로 내에서의 역할은 다 동일한데 사용 환경이 점점 가혹해지다 보니까 자동차에 쓰는 MLCC는 이런 환경을 다 보증하기 위한 MLCC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오른쪽에 차트로 간단히 표현을 했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실제 IT용 MLCC가 보증하는 부분이고 하늘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전장용 MLCC가 보증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한 10배에서 한 30배 정도 이상 높은 신뢰성을 전장용 MLCC가 보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장 동향하고 전장용 MLCC의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그 자동차 시장은 성장을 하고 특히 자율주행하고 전기차 도입이 되면서 자동차 시장이 꾸준하게 성장을 한다고 봤지만 19년도, 20년도 증가세가 좀 주춤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이 있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기차나 자율주행의 추세는 계속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되려면 자동차가 과거에 기계식으로 제어되던 부분이 전자식으로 제어가 필요하고 카메라나 거기서 쏟아지는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IC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MLCC가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자동차를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눕니다. 이 네 가지 부분에 다 전장용 MLCC가 쓰이는데 특히 인포테인먼트라고 쓰이는 이 부분하고 세이프티 에이다스라고 쓰이는 이 부분에 MLCC 채용이 굉장히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숫자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는데 19년을 한 1 정도로 보면 25년에는 전장용 MLCC가 2배 이상까지 성장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이러한 요인에는 친환경 규제에 의한 전기차의 확대와 25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을 한 20% 이상 보고 있고요. 자율주행이 도입되면서 자동차 편의를 위해서 기존에 썼던 모듈 수 대비 한 2배까지 25년에 증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ECU가 당연히 증가를 하게 되고 ECU가 증가되니까 회로의 안정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전장용 MLCC가 같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크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인포테인먼트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내비게이션으로 대표되는 차량용 안쪽에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되는 모든 제반 시스템을 말합니다. 요새는 라디오도 있고 화상도 있고 이런 거를 통칭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는 엔진계 부분이 있습니다. 자율주행이나 안전을 위해서 에어백, 카메라, 센서, 자동차 전체 차체를 구성하는 바디와 쉐시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한 20개에서 35개 정도 되는 ECU로 구성이 되는데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 아니면 사용 환경이나 편의 사양 수준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세트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자동차의 ECU를 분석을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이제 분석한 데이터인데 숫자는 좀 여기 이제 좀 지워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큰 성장이 일어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포테인먼트로 대응되는 IVI 부분하고 빨간색 동그라미로 친 ADAS 부분. 이 부분의 성장이 굉장히 크고요. 오른쪽 그림처럼 제품군으로 나눠보면 초고용량으로 대표되는 10마이크로 이상으로 대표되는 저 파란 박스 안에 있는 저 MLCC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50% 이상 증가되고 있고요. 전체 차량용 MLCC의 트렌드는 IV와 AV 세트 내 반도체 주변에 쓰는 초고용량과 고용량 제품 위주로 확대가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 도입으로 예상되는 특수 환경 630V 이상의 고압이나 150도 이상의 고온, 일부 특수 용도 이런 걸 보증하기 위한 MLCC 이 두 가지 트랙으로 전장용 MLCC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를 좀 보면 전장용 시장은 다른 IT 시장과 달리 약간 슬로우하고 진입이 좀 보수적이 저희 고객들도 다른 업체의 승인이나 뭐 이런 걸 좀 까다롭게 보고 있고 그리고 실제 IT용 MLCC를 생산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습니다만 전장용 MLCC를 생산하고 고객에 공급하는 업체는 IT용 MLCC 업체보다 상당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진입을 하게 되면 안정적인 수익을 좀 확보가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계약도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률도 적고 그래서 전장용 MLCC 시장이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는 반면에 진입에 대한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인명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신뢰성을 보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기적으로 고객과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재고도 안정적으로 보유해야 된다. 이런 좀 어려운 점이 있는 시장입니다. 저희 전략을 한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전기는 IT용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는 구조였는데 전장용 MLCC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IT는 지금 시장이 점차 이제 세츄레이션 되고 있고요. 대신 이제 전장용은 연평균 성장률도 높고 가격 하락폭도 적기 때문에 향후 이제 그 MLCC 시장은 전장용 MLCC 시장이 주도하는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고요. 전장용 시장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개 소수 업체가 독점을 해오던 시장이었습니다. 저희의 고객들도 늘어나는 수요를 담보받기 위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좀 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품력이나 공급 규모를 갖춘 신규 서플라이어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규모를 보면 24년에 이제 전장용이 한 35% 정도까지 아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위에 이제 표시된 산업용은 전장용 MLCC와 거의 동등한 제품이기 때문에 전장용 MLCC를 개발하면 산업용 시장까지도 같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시장 전망과 분석에서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장용 MLCC의 시장은 고용량 위주, 초고용량 위주의 자율주행용 초고용량 위주의 MLCC가 아마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초고용량 MLCC는 원재료를 밀입 재료를 쓰고 얼마나 박층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전체 그 미세 균일 구조를 얼마나 균일하게 하느냐 이 세 가지가 큰 핵심 허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재료를 내재화하고 설비도 점점 내재화하고 있고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전장용도 초고용량 시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량, 초고용량 시장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는 밑에 표시한 원재료 비트의 사이즈와 유전체 두께, 단위 최적당 용량 세 가지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큰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의 한 2년마다 BT 사이즈는 한 50%씩 반감화를 하고 있고요. 유전체 두께는 한 2년마다 2분의 1 정도씩 낮추고 있고 단위 최적당 용량은 한 3, 4년마다 2배가씩 올리는 이런 트렌드로 기술 개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장용 MLCC의 핵심 요소는 원재료 기술과 공정 기술인데요. 원재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전체 내부 전극, 외부 전극, 그 외에 기타 부수적인 재료도 다 자작화하기 위해서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부산의 원료동을 저희 공장 내부에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재료를 내재화할 수 있게 준비 중이고요. MLCC 업체 중에서도 원재료를 내재화할 수 있는 플레이어는 소수입니다.
고객에게 안정적인 캐파와 납기를 보증하기 위해서 부산이 이제 그 전장용 전용 공장입니다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천진에도 전장용 전용 공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상황이 좀 있어서 상황을 보고 유동적으로 좀 대처 중이고요. 핵심 기술인 원재료 기술, 설비 기술, 안정적인 공급 능력 이 세 가지를 바탕으로 준비를 해서 전장용 MLCC 시장을 확대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감사합니다.